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어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윤안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요, 오전 8시에 우상호 주재로 총괄선대본부장이죠. 긴급본부장 회의를 열고요. 이건 자리 나눠먹기식 야합이다. 국민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자신들은 기존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으로 밀고 나가겠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는데요. 이게 어찌 그러겠습니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멘붕이 온 겁니다. 이재명도요, 어제 정순택 베드로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 예방하고 나와서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이 자기 감정을 내보이면 안 되잖아요. 당황해야 한다든가 초조해야 한다거나 불안해 한다든가 이런 것을 내보이지 않으려고요. 딱 준비된 메시지만 몇 자 딱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 요 얘기만 했습니다. 평상시에 이재명과 다릅니다. 이재명은 스스로 자기가 말을 굉장히 잘하고 달변가라고 생각하고요. 또 상황의 변화에 따른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왔을 때도 굳이 뭐 준비된 메시지나 워딩 이런 거 없더라도 바로 현장에서 즉각 대응 가능할 텐데 매우 신중하게 조심하는, 그건 왜 그러겠어요? 후보 단일화의 쇼크를 받아서 이재명이 조금 뭐 워딩이 엉키는구나 뭐 하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죠. 어제 오후에 영등포 유세에 나섰는데요. 거기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정치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조시대에도 백성을 두려워했거늘 1인 1표 국민주권 국가에서 감히 정치인 몇몇이 이 나라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정치인 몇몇이, 이게 누구야?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그 전날 밤 전격회동과 극적인 단일화 합의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안 단일화가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은요, 국민과의 단일화예요. 국민과의 단일화인데 참 이게 진짜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얘기죠. 국민과의 단일화라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다 각자의 그 지지자들이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요, 설마 했는데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는 퍼지고 있고요. 왜?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3월 1일에 이제 김동연이 전격 사퇴하고 이재명 지지 선언하면서요, 이제 안철수만 어떻게 좀 엮어 놓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윤안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이 그 2월 27일이었죠. 윤석열 후보가 오후 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이렇게 나름대로 공을 들여왔는데 결렬됐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씨구나 신났다 하면서 그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8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정치개혁 국민통합정부 안철수 후보가 평상시 준비해왔던 거를 거의 100% 수용해주고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철수의 꿈이 곧 이재명의 꿈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정치교체, 이 윤석열의 정권교체 프레임에 맞춰서 정치교체가 더 중요하다. 정치교체의 파트너로서 안철수, 이재명 이런 사람들 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반윤 포위 전선을 구축하고자 했던 게 이제 이재명 측의 작전,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김동연도 이제 사퇴하고 이재명 지지선언하면서 안철수면 어떻게 잘 엮으면 되겠다 이러다가 한 대 꽝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런 말도 나오네요.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이요, 세계일보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가 조금 섣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게 저쪽 단일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 그간 강조해온 정치개혁, 통합정부론이 힘도 빠진 셈입니다. 그렇죠. 어제 유난 단일화 공동선언하면서 키워드가 뭐였죠? 국민통합정부. 국민통합정부는 미래정부고 개혁정부고 실용정부고 통합정부고 방역정부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성격 규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건 국민통합정부는 빛이 바라고 유난히 그야말로 국민통합정부라고 하는 워딩을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 그 상징 자산으로 하는 데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민주당 쪽에서는요. 아니 안철수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안철수가 저럴 수가 있냐. 우리가 안철수한테 뒤통수 맞았다. 닭 쫓던 개 꼴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안철수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최소한 우리 쪽으로 오지 않더라도 윤하고 붙어 먹을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안철수가 이러냐. 안철수한테 뒤통수 맞은 것이다. 이런 이제 볼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안철수한테 꾸준히 물밑 접촉을 했습니다. 그 국민의당 유세차에서 두 명의 운전기사 한 명하고 국민의당원 국민의당 간부 두 분이 희생됐을 때 윤석열 후보의 사전에 예고하고 그 장례식장 빈소를 조문을 했는데 이재명은요 느닷없이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거길 가서 또 안철수랑 만나서 즉석 회동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부하 직원이었던 김문기 이런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 뭐 쌩까고 모른 척하고 나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 조문도 가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신하고 관계도 없는 거기를 갔어요. 그렇게 가기도 했고요. 또 보니까 자신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그 장례식 마지막 날 또 보내서 안철수하고 교감하게 했고요. 보니까요. 이재명이 안철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요. 자신의 정치개혁 구상에 함께 해달라 아주 간곡하게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처럼 후보 사퇴하고 자신 지지선언을 해주면 제일 화끈하고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자신의 정치개혁 구상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의사표현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당신은 완주해라. 완주하시더라도 이 우리가 누가 정권을 잡던 이것만큼 꼭 해야 되는 과제니까 이 정치개혁 구상, 국민통합정부 구성 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해달라 계속해서 그랬다고 하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유난 극적 단일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언론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어제 제가 그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하고 2022 어벤져스 하면서도 이현종 논설위원이 아주 깊숙이 취재를 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뭐냐면 마지막 토론이 있었던 수요일이죠. 3월 2일 밤. 3월 2일 밤. 그러니까 3월 1일에 김동연이 사퇴하고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인 3월 2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마지막 TV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작전이 뭐였냐면은 일명 안철수 보쌈 작전인데요. 뭐냐면 김동연하고 같이 TV 토론이 끝나고 안철수 자택으로 전격 방문한다. 뭐 쳐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뭐 그냥 이 읍소까지는 아니겠지만요. 하소연하고 아주 그냥 낮은 자세로 안철수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철수가 사퇴하고 김동연처럼 사퇴하고 자신을 지지선언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정치개혁 여기에 뜻을 모아달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동연의 손을 이끌고 상계동의 안철수 자택에 가서 그렇게 할 계획 일명 안철수 보쌈 작전을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철수가 그 사전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요. 또 이태규 의원도 그걸 입수해서 안철수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국민의당 안철수 측근들과 참모들이 이렇게 작전을 또 해서 대응 작전을 해서 안철수 후보가
KBS 그날 마지막 토론회가 KBS였어요. KBS가 또 여의도에 있으니까요. 끝나고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로 안철수 후보를 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태규 의원은 밤 9시에 장제원 의원하고 만나서 서로 딱 합의가 돼가지고 TV 토론 끝나고 거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집으로 가질 않고 예, 국민의당 당사로 오니까 거기 가서 장제원 의원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오늘 밤 윤석열 후보랑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의 OK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보쌈 작전 기획했다가 벙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안철수에게 공을 들이고 뭘 했는데 완전히 뒤통수 맞았구나. 닭 쫓던 개꼴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이재명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본인이 몇 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안철수의 정치개혁 그 꿈이 나의 곧 이재명의 꿈이다 이렇게까지 동조화를 시켰는데 지금 와갖고 안철수가 윤석열과 손잡았다고 비판을 하자니 이게 좀 이게 입이 꼬이는 거죠. 입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민주당이 이 단일화에 대한 대응이 이게 야합이다 국민 배신이다 그래갖고 민주당 선대위에서요 각 시도당에 그런 식으로 퍼뜨려라 홍보 메시지를 어제 문건을 다 배포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김동연이 이재명에게 이제 몰아주기로 했던 김동연이 어제 영등포 유서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이재명 후보는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다. 이재명이 추진력과 김동연이 일머리를 합치면 못할 게 없다. 이재명이 현실 감각과 김동연이 국제 감각이 뭉치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유난 단일화에 대해서는 나라의 비전은 뒤로 제쳐놓고 어떻게 권력을 나눌지 말하는 그런 이익에 따른 야합이다. 이익에 따른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국민 통합이고 남들이 하면 정치 야합이고 내통 뭐 남냐입니까? 내가 하면 통합이고 남이 하면 야합이고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안철수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일요일날 8시에 긴급 의총 열어서 안철수 딱 비위 맞춰주고 또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보쌈해보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실패했다고 해서 그 안철수 확보 경쟁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다고 해서 내가 하면 통합이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동연이 한 것은 이건 진정한 국민 통합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과 안철수가 한 것은 정치 야합이다. 이게 문제 씨가 안 맥히는 거죠. 씨가 안 맥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제가 좀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상파 3사, KBS, MBC, SBS, 이 공동조사,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42.1, 이재명 37.1, 이게 단일하기 전이잖아요. 안철수도 여기서 뭐 7. 몇 퍼센트 얻었는데, 이게 5% 격차인데요. 이건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거 보통 1000 샘플을 조사하는데, 여기서는요, 지상파 3사에서는 2000 샘플을 조사해갖고요,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5% 격차가 났기 때문에 오차범위 바뀐데 이 오차범위 바뀌라는 것을 KBS하고 MBC는 얘기를 않고 SBS만 얘기를 했습니다. SBS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안철수와 단일화하기 전에도 오차범위 밖에서 리드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KBS가 이제 어제 뉴스 리포트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지지층 중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이 70% 정도다. 그럼 안철수 지지율 7.몇%에서 이제 한 70% 정도가, 그러니까 77, 49, 한 5% 가까이가 윤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파 3사 아웃의 조사 결과는 매우 미의미하고요.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마지막 여론조사한 것도 보면요. 이것도 단일화 안 했을 때 다자 대결이에요. 윤석열 40.1, 이재명 33.8. 이것도 6.3% 차이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 조사에서 단일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자 대결.
이걸로 했을 때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는 조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난히 단일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더니 오차 범위 안에 있던 게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가는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왔다.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조사한 거 보면요. 단일화하기 전에는 윤석열 42.1, 이재명 39.4. 그래서 오차 범위 내지만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했더니요. 안철수 표의 49%가 윤으로 이동하고 24%는 또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윤석열 45.5, 이재명 39.0, 6.5% 차이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것도 비슷합니다. 단일화를 하기 전에는 윤석열 43.7, 그 다음에 이재명 40.4, 3.3% 오차범위 내 격차였는데 안철수와 단일화를 윤석열이 하니까 47.4%를 얻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41.5%를 얻어서 6.1%포인트 윤석열이 오차범위 밖에서 리드하는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요. 또 여러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이 단일화가 연령층 중에서 어느 연령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203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030이 가장 뭐예요? 표심을 못 정하고 있는 부동층이 제일 많은 곳이 2030이고 그런데 2030이 이 단일화의 영향을 받게 되면 2030에서의 윤의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오늘 사전투표일입니다. 저도 오늘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를 해도 좋고 본투표도 해도 좋고 근데 가급적 우리 편은요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